마시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아,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은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죄송합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고 지금 연극 연습을 한참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연이 D-7일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와중에 오늘은 테니스 예능까지 또 찍으러 가게 돼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겸 오늘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 연극 파우스트고요. 이게 다른 연극들과 달리 일단 공연장도 멀리 있고 대학로가 아니라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고 게다가 원캐스트예요. 그래서 원캐스트이다 보니까 제가 없으면 또 연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실버스톤 스튜디오스 복귀와 함께 일도 복귀하고 이제 점점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머리 왜 이래? 얼굴도 지금 부어. 옛날에 캠핑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할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찍고 그랬을 때 진짜 엄청 사실적이었는데 그 생각난다. 지금도 엄청 사실적이야. 근데 샵을 갔다 오면 변신이 돼요. 샵에서 변신을 시켜줘. 테니스 치러 가면서 근데 샵을 가는 거는 참 진짜 되게 특이한 경우야. 가자마자 땀 엄청 흘리는데 육수를 흘리지, 육수를. 오, 무선 충전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 머리 긴 남자. 아, 그래, 싫었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근데 파우스트 뭐 그런 거고 머리 왜 안 자르냐. 아, 진짜요? 기사 뜨고 뭐. Let's go. 아, 네. 위에서 하고 오시면 되세요. 살짝만 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못 들렸어. 이제 사람으로 변신.
테니스 치러 가면 대충 해. 아니, 테니스 치더라도 멋있어 줘야 돼. 아니, 이렇게 하고 어차피 나중에 이제 모자를 쓸 것 같아. 초반만 이렇게. 아, 진짜 6개월은 더 길러봐야 6개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 진짜 뭐 이런 데 인내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그쵸, 잠도 잘. 여기는 거지가 없어요. 그냥 거지야. 고생했습니다. Okay. Let's go. 자,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화면 전후 화면 나가면 웃기겠다. 확실히 사람은 샵을 갔다 오면 이렇게 변신을 해. 이제 도시락을 좀 먹고. 공복에 운동하면 좋은데 테니스는 공복에 하기 좀 힘들더라고. 맛있다. 요즘 대한민국 테니스가, 뭐 대한민국 테니스라기보다는 테니스 자체가 인기가 많아지고, 그래도 한 최근 한 2년간 계속 테니스 예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쉽게 그렇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테니스 예능이 시작되었고, 이게 잘 돼야 앞으로 테니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게 재밌게 나와야 앞으로 더 테니스 예능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물론 잘 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재밌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게 저도 한몫하고, 각오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야죠. 재밌게, 항상 재밌게 치는 게, 내가 재밌어야 보는 사람들도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영택 감독님이랑 10점 내기 하는 것 같은데 한 2점이라도 따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배를 채웠으니까 가면서 좀 쉬고, 촬영장에 도착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